일상에서 우리가 그 텔로미어? 그러니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? 그러게. 제가 내 몸속에 회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회춘 스위치를 켜. 예. 바로.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자. 바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. 그래요?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요. 네? 어, 스트레스를 줘요. 괴롭히지 말라면서요. 네, 정리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적절한 열량 제한을 해야 된다. 요거를 일단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집에 입을 옷이 많은데 계속 옷을 사는 사람이 있죠. 네. 네.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옷 사재기를 제한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안 입는 옷을 정리하면서 챙겨서 버려야지만 그렇죠. 다시 입을 수 있겠죠. 네.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. 이 수십 년간 동물과 인간 모두 연구를 해보니까 영양 실조가 없는 한도 내에서 열량 제한을 하니까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냈거든요. 와. 자,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좀 불편한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어허. 늘 따뜻한데 기운이 날까요? 가끔은 추운 데 갔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게 좋은 호르몬을 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춥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서는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데 주 2회에서 4회 정도, 10분 정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20분씩 3회 정도, 80에서 100도 정도의 사우나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어서 온도차가 있는 나라잖아요. 네네. 우리나라도 그럼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나라죠. 그렇지만 실내에서 에어컨 켜고 또 히터 틀면 결국 영원히 따뜻하고 온도 변화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가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좀 가끔 하시는 네, 그것도 예, 특별한 지병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네. 가끔 건강한 분노를 하시고 예, 그게 또 끊임없는 너무 힘든 참음을 좀 삼가하시고 이런 걸 풀어가면서 살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